지금 구독자가 세 명인데 그 사람들 말고도 지금 안 와. 지금 접속하는 그 사람 숫자에 비하면 구독률이 굉장히 좋은 거지. 뭐올 연말까지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색이 안 된다는 거지. 검색이 안 돼서 지금 사람들이 유입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많이 들어오는 편이지, 구독률이. 막 구독 버튼 눌러달라고 앉아가지고 통 사정하잖아. 그래도 안 늘어나, 그래도. 그런데 뭐 나는 뭐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앉아가지고 다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다 본인들이 필요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 예, 5686님, 내일 다시 연락 주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주식은요, 단기 투자를 해서는 절대 큰돈못 법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고 제가 약속합니다. 주식은요,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가서 5년 투자하고 10년 투자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은, 달콤한 수익의 몇 푼에, 그때그때 그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려서 손절을 치지 않는 한, 몇년 동안 주식 물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세월만 가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지 않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면, 그러면 별로 벌은 것도 없고, 그냥 헛고생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차라리 굴려가지고 몇년 동안 돈못 쓰면서 마음고생할 바에는 돈이 되는 종목을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진득하니 끌고 가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 더큰 돈을 버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10년 이상 정도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서 맨 막바지 하다 안 되면 역시 주식은 그냥 사놓고서 돈이 되는 종목 사놓고서 그냥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염장지라고 쩐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큰 돈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주식 투자 10년 이상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그래도 그때 가서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결국은 이게 돈 버는 방법이구나라고 선택을 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10년 정도 안에 그렇게 터득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올바르게 투자하는 거를 배워야 그 10년이라는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도 겪지도 않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서 재산을 늘리게 되는 건데 그 5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재산은 깡통되고 나중에 이제 돈 버는 비법을 알아서 터득하려고 하면 그때는 돈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투자 방향을 바꾸십시오.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40년 가까이 되니까 느끼는 겁니다.